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사람의 성격은 특정 상황에 반응하며 나타나게 되는 개인의 독특한 일관된 행동 패턴이자 내적 심리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이라도 사람마다 반응하는 것이 틀리고 또 행동과 감정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사람마다 반응하는 것이 틀리죠. 어느 누구는 앞을 가로막는 잠벽 앞에서 파이팅을 외치며 전혀 기죽지 않고 돌파를 시도하거나 또 다른 어느 누구는 이 장벽을 돌아갈 우회로를 찾는 데 여념이 없거나 다른 이는 여기까지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인가 보다 생각하고 포기하는 길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모두 성격 탓이에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사람마다 반응하는 것이 틀리고 어떤 일을 당했을 때도 누구는 덤덤하게 받아들이고 누구는 울고불고 난리법석을 떨기도 하고 또 다른 누구는 걱정해 걱정을 하느라 밤잠도 못 이루고 불안해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국내 스트레스 면역학의 선구자인 변광호 박사가 지은 책 이형인간 성격의 재발견에 의하면 성격 때문에 없던 병도 생긴다며 건강하게 살려면 성격대로 살지 말고 성격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의 성격이 어떤 질병을 불러오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59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의대 심장 전문의 메이어 프리드만 교수는 10여 년간 연구 끝에 사람의 성격이 심장병에 아주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이후에 의학계에서는 사람의 성격을 혈액형처럼 A, B, C, D 유형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눴습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하나 말씀드릴 유형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성격을 더 많이 갖고 있는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격 유형 첫 번째, A형. 경쟁심과 성취욕이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완벽주의 성향을 보이고 경쟁자에게 적개심을 드러내기도 하죠. 모든 일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으로 성격도 급해서 일이 더디게 진행되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그리고 빨리 대답하지 않으면 호통치기 일쑤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마주하게 되면 흥분자라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합니다. 하지만 자존감은 상대적으로 낮아서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하니 방심할 수 없어 늘 긴장의 연속으로 살아갑니다. 성취욕이 강하다 보니 돌파력도 있어 직장에서는 유능하고 승진 1순위에 드는 사람들이 대략 이런 성격 유형을 갖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기업 최고 경영자의 타입이죠. 하지만 이런 분들은 다른 유형의 성격보다 고혈압, 심장병 발병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다혈질이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펑 하고 급사할 가능성도 높죠. 성격 유형 두 번째, B형. A형과는 아주 상반된 성격을 가진 분들입니다. 성격 좋은 어진 사람들이죠. 한마디로 호인형입니다. 동료 선후배들을 두루두루 잘 챙기시는 분이 이런 분들입니다. A형은 성격이 너무 조급한 즉각적인 반응자라면 B형은 느긋한 반응자입니다. 전후사정 다 살피고 이해해주기 때문에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감정의 기복도 그렇게 크지 않아 늘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이 느긋한 성격이 사회생활에서 늘 좋게 인정받는 것만은 아닙니다. 책임감이 약하다거나 성취욕이 없는 사람으로 보이기 딱 좋고 그래서 일을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다고 질책받기도 합니다. 행동이 느리다, 판단력이 빠르지 않다는 나쁜 평을 듣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위 사람들을 잘 배려해주고 챙기지만 슬프게도 사람들에게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도 못합니다. 남에게 잘 속고 배신 많이 당하는 사람이 바로 B형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착하고 순에 빠지기만 한 이런 분들은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다면 아마도 감원 1순위로 오르기 딱 좋은 대상입니다. 이런 유형의 성격을 지닌 분들은 비만과 당뇨병을 앓게 될 확률이 많이 높습니다. 성격 유형 세 번째, C형. 고분고분하고 말 잘 듣는 스타일의 분들입니다. 남이 보나 안 보나 개의치 않고 늘 한결같이 솔선수범하고 무슨 부탁을 해도 언제나 협조적으로 행동해주죠. 하지만 자기 의견을 내놓지 못하고 지시를 따르는 것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리더에 알맞는 성격이기보다는 험한 일마저도 시키기 딱 좋은 부하 직원이고 예스맨의 전형적인 유형입니다.
겸손하고 이타적이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죠. 사익을 탐하기보다는 늘 함께 일하는 팀을 생각하는 팀플레이어이기도 합니다. 조직적이고 언제나 규율을 잘 지키기 때문에 믿을 만한 사람이기도 하죠. 남들과 갈등이 일어나 소란스러워지는 게 싫어서 차라리 내가 손해보고 말지 이러면서 양보를 하는 성격입니다.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협조적이고 양보하며 산다고 자기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없는 것이 아니니까 주위에서 잘 챙겨주고 헤아려주고 하면 좋을 텐데 어디 세상 인심이 그런가요? 자기 의견 내세우지 않고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이니까 언제나 무시당하고 뒷전으로 내쳐지기 쉽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당한 대우에 대한 반감, 무시하는 사람들에 대한 억눌린 감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슴에 화가 꽉 들어 차 있죠. 이런 분들은 많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각종 암과 심장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습니다. 대우받지 못한 착한 며느리가 아마 이런 C형의 성격 유형일 거예요. 성격 유형 네 번째 마지막 D형. 매사가 냉소적이고 남 험담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성격 유형입니다. 실수라도 하게 되면 남 탓하기 일쑤고 마치 자신은 아무 잘못 없다는 양 그냥 그렇게 행동하지만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할지 늘 아주 많이 불안해하며 삽니다. 자존감은 없고 피해의식이 많다 보니 남은 거라고는 자존심밖에 없어서 하찮고 사소한 일에도 공격적인 언행을 서슴지 않습니다. 세상 만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지독하리만치 강한 자기 주장과 함께 그 부정적인 기운을 내뿜어 모두를 힘들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가 없고 조직 생활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이런 성격의 소유자는 협심증과 심근경색과 같은 관상동맥질환은 물론 심장병, 당뇨병 그리고 우울증을 앓게 될 위험이 높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국내 스트레스 면역학의 선구자인 변강호 박사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뇌 작동에 따른 거라고 말합니다. 봐봐야 1.5kg에 불과한 사람의 뇌가 마음과 생각 그리고 행동을 조종한다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우리 뇌에는 수천억 개에 이르는 무수한 뇌 신경세포가 있고 이들은 신경전달 물질인 호르몬으로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느끼는 희노애락과 같은 수많은 감정들은 바로 호르몬의 영향 아래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격이라고 하는 행동 반응도 이렇게 뇌에서 결정됩니다. 외부 조건이나 환경에 대해 나의 뇌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떤 호르몬을 분비하느냐에 따라 성격이 만들어지고 이것에 의해 행복한 느낌이 좌우되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마음이란 가슴에 있는 게 아니라 머리에 있는 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는 바깥 조건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뇌 속에 깃들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수많은 병과 노화에 이르기까지 우리 몸을 허물어뜨리는 변화도 결국 호르몬의 불균형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몸에 좋은 호르몬이 분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결국 외부 자극에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바람직한 성격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변 박사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A, B, C, D 이 네 가지 성격 유형에다가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성격 유형으로 하나를 더 추가했습니다. 그게 바로 스트레스에 강한 E형 성격인데요. 어떤 특성이 있는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E형 성격은 어떤 상황에서 마음의 균형을 잃지 않고 스트레스에 유연하게 반응하고 이타적인 이상적인 성격 모델입니다. E형 성격은 부정적인 스트레스를 긍정적인 스트레스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E형 인간이 갖는 성격의 특징은 전화위복, 감사, 배려, 봉사, 대화 등으로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성격은 타고난 것이니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곧잘 하는 얘기가 아이고 생겨먹은 대로 살다 가는 게 인생이야 뭐 이렇게 말합니다만 사실 그렇게 사는 것은 인생을 막 살다 가라는 말과 다를 바 없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리고 충만하게 살기 위해서는 성격대로 살지 말고 E형 성격을 가질 수 있도록 연습해서 바꿔야 한다고 변 박사는 조언합니다. 인생에서 아주 큰 불행을 따지고 보면 몇 번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상에서 사소한 감정 처리를 잘 못해서 빚어지는 스트레스가 더 많고 큰 영향을 미치죠. 하루에도 수십 번 소소한 일로 갈등하고 상처 입고 분노하는 게 인생인데 그 사소한 감정을 잘 관리하겠다는 마음의 준비가 바로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모이면 E형 성격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연습을 해야
E형 성격을 가질 수 있는지 하는 그런 문제가 남게 됩니다. 우선 자신의 성격이 ABCD 중에 어떤 형인지, 어떤 형의 성격의 비중이 많은지를 인지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그 특질을 죽이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연습을 해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는 본질은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태도에 달렸습니다. 나쁜 일이 생겨도 그나마 다행인 일을 찾아서 기분을 전환하는 훈련을 해야 하고 매사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바라보고 아픈 과거는 의식적으로 떠올리지 말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넉넉한 인생을 살게 되면 점차 성격 유형이 변해가게 되죠. 그러면 뇌에서 좋은 호르몬을 내뿜게 되고 우리 몸도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격이 많이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그지? 나 많이 바뀌었지? 예전에는 쉽게 화를 잘 냈고 걱정과 불안증이 많았거든요. 또 몇 년 전에는 아주 극심한 우울증도 앓았던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영상을 통해 말씀드리는 한 가지가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세상에 화낼 일 하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거 하나만이라도 기억하고 있다가 화나려고 할 때 서너 번 되뇌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아주 편해지실 거라 100%, 200% 보증합니다. 세상에 화낼 일 하나 없다. 우리의 자극과 우리의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는 자신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힘이 있죠. 그 자유를 이용해서 어떤 반응을 선택할지에 따라 우리의 성장과 행복 그리고 건강이 좌우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E형 성격을 지녀서 행복하고 건강한 인생 후반년을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건강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자랑질, 지적질, 아는 체, 있는 체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